여기는 지금 8개 지구가 있는데 내가 살던 이곳의 역사라는 것을 좀 더 알면은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살지 않을까. 내 고장이 내가 태어난 곳이 별 볼 일 없어 하는 사람이 내 나라가 자랑스럽겠어요? 본인의 자존감은 태어난 곳부터입니다. 자란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여기 양주장 건물은 1927년부터 1996년까지 막걸리를 만들던 곳이고요. 1974년에 정부에서 그 공장 통폐합 그런 일을 해요. 여기는 성냥 공장 터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간장 공장에 갔는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조차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고 사회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카페, PC방, 편의점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서 생계를 책임지거나 자기 개발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구조구나 하는 생각이 이어가는 그런 거라고 너가 열정이 안 되고 너가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썼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제 노동자 역사가 큰 흐름을 이루어서 하나로 정도까지 흘러나가서 좋겠다 이런 의미로 노동자 역사 한다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빨간꽃 노란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도 불어도 음식은 태국군에 돌아가 높은 곳에 세워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이런 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동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전태일은 늘 우리 같은 서민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 평화시장은 저쪽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이게 600m, 600m. 70년 11월 13일 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예치며 이곳에서 산화하다 이렇게 됐죠. 여기 명모다방인데 여기가 이제 전태일이 다녔던 다방인데 하나의 주검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작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라고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학교 갈 생각에 이제 여기 취업을 하게 된 거였죠. 구로공단에. 구로공단 대우 어패럴에 81년도 12월에 와가지고 컴바인식이라 그랬죠. 여기서 해 이만큼 박아주면 한마디로 여 소매 조금 박아주면 이쪽 단계에서 여기 받게 되고 얼마 안 되는 평수에서 한 500명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다리미 스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임금이 5% 올렸는데 물가가 10% 올라버리면 이건 뭐 장난치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실질 임금이 오히려 삭감됐다라는 게 발견했었죠. 정부가 그렇게 공순이 공돌이로 그렇게 일하게 해놓고 또 지금 와서는 산업의 역군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80년대 했던 짓을 다시 그 첨단 산업단지로 바꿔서 다시 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구나. 섭한데 이제? 내일은 여기도 가고 지금 입갱 직전입니다. 저 밖에 있는 큰 철탑이 수직 갠도에서 엘리베이터 이제 3번에 120명이 타고서 지하로 600m까지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저기도 50m마다 굴이 있으니까 자기가 일하는 곳에 내려서 이제 기차를 타고서 수평으로 5,000m, 6,000m 이렇게 층층이 다 내려가는 구조로 되죠. 여기는 사람이 이제 장벽이 돌리는 거는 강성 장성하고 사람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있다는 장성 집중이 있다 보면 근데 사람은 얼마나 높게 보다대기 한 하나의 공동에 쌓아가지고 모든 주택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당시에 82년 4월 달인데 저기 접수를 여기 목사공에다 했지요. 70명을 뽑는데 780명이 왔어요. 걔가 매주가 아프고 힘도 들고 또 덥고 엄청 덥습니다. 33도 보통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감옥상에 일하는 데는 단합이잖아요. 단합이. 첫째도 단합이고 둘째도 단합이래요. 노동조합은 단합 없이는
노동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당근마이 살 길이요, 노동자가 살 길이요. 내 하루 살아도 한진중고 민주노조를 살린 게 희망버스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자랑스러운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18살 때 저는 공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고,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고, 그런 걸 만들고 시내버스 안내함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함이 없던 시절에 태어났겠지만 그 진짜 갈등이 많았지.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근데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 좋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얘기가 길이 학교다 그렇게 얘기했어. 길에서 배우는 거야. 학교에서 배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해마다 체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극해할 수 있는 활동은 아주 없다고 봅니다. 대표 보조감이기 때문에 교섭권도 없고 그에 대해서 뭐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노안 이런 부분이 모두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좀 배제자하고 작업복 좀 뭐 추비하라고 그런 옷 입고 있으면 노동자 부분이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낮은데 인식이 더 심했죠. 그래서 선생님을 노동자로 취급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선생님 스스로가 자기 노동자라고 취급을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사장이란 몸이 할 때 한 게 뭐냐면 주말에는 그 식당을 안 하니까 고구마를 줘요. 이곳은 마산 수출 자유지역. 현재 일본, 미국, 서독, 이태리 등의 9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신기업 정세에 대한 홍보는 정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엄청나게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그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은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집회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요인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산업, 특근, 야간 이런 걸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죠. 가장 밑바닥에 있던 노동자들을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사람들 사람인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YH 노동자들, 동일방등 노동자들, 건도상사, 노동단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하고 저항하며 싸우며 여기까지 다녀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참 존엄성, 생명이 바로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소통하지 못했던 목소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책입니다. 저희를 지적하게 편사장님이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밑에서 직원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달려있어요.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게 됐어요. 본인도 대학 등록금 빚을 많이 지고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뭐 계약직이나 아니면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등급이 낮거나 이런 일자리가 너무나 많고 올해 저희도 블랙기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청년 착취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주고 있어요. 호텔 웨딩홀에서 홀서빙 알바를 했었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게 한 번도 앉을 수가 없고 의자가 아예 없고 그릇이랑 음식을 나르는데 그게 진짜 너무 무거워요. 지금 국수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왜냐면 밥도 잘 주고 거기 있는 계신 분들도 다 친절하시고. 학교 생활하고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는 타임스퀘어라는 백화점에서 지금 한식집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년 동안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 내가 이 노동 문제에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노동 문제는 곧 이제 나의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바로 노가다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위험한 일이다라는 그런 공감의식 같은 건 가질 수가 있었고, 산업전사 그냥 뿌듯함, 그런 뿌듯함도 어느 정도는 그냥 공감이 좀 갔던 것 같아요. 노동자라는 이미지를 저는 정말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깨는 되게 넓게 생각을 노동이라던가 노동자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는데 정말 내 문제라는 그런 건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자신의 아픔을 객관화시켜야 된다고. 그 시대가 그랬고 그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객관화시켜야 돼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그런 거에 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뭔가 직업이라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또 도움되는 데 있으면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방향이 되고 싶고, 뭐 그러면서 뭐 돈도 벌면 금상첨화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쓰임이 되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다, 아마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민들레한테 소나무가 되라고 할 게 아니라 민들레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수선한 밤 사이 잡던 산이 가득해 이것저것 사이에 어수선한 내